자, 같이 한번 볼게요. Pay guys attention. 같이 보자. 서리야, 미안한데 저 핸드폰 확인만 봐줄래? 이거 글씨 아무것도 던지지 말고 글씨 해봐요. 네. 오케이, 좋아. 땡큐. 그리고 우리 책 낼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이름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요. 그건 안 해도 돼. 그건 안 해도 돼. 중간에 들어와서 앞에 부분에 빠져있는 친구들도 괜찮아요. 알았지? 자, 보자. 얘들아, 근데 진짜 너희들 지금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틀린 것 좀 많이 있어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계속 강조해줘. 얘들아, 틀린 거, 많이 있는 거에 대해 스트레스 받으라 해서 받지 말라 그랬어? 받지 마세요. 영어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영어는 여러분 경험입니다. 너희들 초보자서 처음 배울 때 생각해보세요. 다 틀렸을 거예요. 맞지? 근데 지금 영작할 때도 조금씩 맞는 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경험치가 쌓여야 돼요, 얘들아.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다 이해하고 넘기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았어? 다 이해하고 넘겨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미 1학년에도 전부 다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에 너희들 입장에서 선생님 많이 틀려서 자괴감이 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요. 알았지? 여러분, 그게 너희들 입장에서는 자괴감이 오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되게 숭고한 과정이에요. 높은 사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알았지? 그 과정이 있어야 올라가요. 알았어? 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혐오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았어? 자, 그럼 볼게요. 싫어. 나?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첫 번째는 이거. 자,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의문사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잘 썼는데 얘들아, 이거 해서 우리가 외웠던 거 다시 한번 그랬었나? 부사의 정의가 뭐였죠? 뭐였지? 그렇지. 다시 한번 시간, 장소, 이유, 범위, 정도입니다. 시작! 그래서 시간, 웬, 장소, 웰, 은자, 방법, how, 이유, why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되겠죠. 맞지? 자, 그 다음에 의문 대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사람 대신하는 건 누구야? who. 사물을 대신하는 거? what. 쫄쫄하게 얘기하는 거? which.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의문 형사까지는 그렇게 딥하게는 안 알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쭉 봤는데 내가 앞에서 말했죠. 의문사가 주어 역할 할 때는 의문사 바로에 바로 동사 쓴다. 오케이? 자, 앞에는 다 했던 거기 때문에 넘길게요. 여러분, 여기 뒤에 얘들아, 돈트로 시작하면서 무슨 문? 명령문. 그렇지, 명령문 나와 있으면 부가문 못 쓴다 전부 다? 그렇죠, 왜일요? 왜일요? 이렇게 쓰면 돼. Let's 쓰면 해. 권유문 같이 하자고 하는 거죠. 이거 맞지? 그때 뭐 써? 그렇지, shall we? shall we 쓰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짓는데 여러분들 부가 의문문이든 혹은 부가 의문문이든 부정 의문문이든 둘 다 다 상관없이 내용사 근저이면 예 아니면 노스라고 했던 경우라니 그거 쓰면 돼요. 자,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지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거 밑에 나와 있는 거 너희 미쳤나봐요. 시우라고 써놓고 시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히예요. 히예요. 히가 정답이에요 이거. 알았지? 부가 의문문 쓰는 건데 앞에 지금 보니까 얘들아 앞에 보니까 likes가 나와있죠. 여러분 이거 한번 적어보자. like는요 뒤에 to 부정사랑
ING를 둘 다 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데일리 한 번에 하면 되고, 얘들아 혹시나 해서 얘기하다 데일리 같이 다 버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데일리 품건 붙여놓고 상관없어요. 얘들아, 알았니? 자, 라이크는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둘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다. 그런 쌤이 이거 두 개 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라이크는 비동사, 조동사, 일반동사 중에서 뭡니까? 그치, 일반동사. 일반동사 자기 혼자 물음표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누구다? 그렇지, 따라하면 두다지. 두다지. 적자? 꺼졌어요. 어? 일정은 세 번째. 나도 나한테 그런 줄 알았어. 나 순간 쌤 꺼졌어요. 쌤 꺼졌어요. 쌤 꺼졌어요. 너 왜 강조하지 마. 쌤 꺼졌어요. 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잘했어요 여러분들. 라이트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드, 더, 디드로 이렇게 바꿔야겠죠. 앞에가 긍정이 네티브 써야 돼? 부정. 자, 그렇지. 부정. 몇 일이 됐어? 좋아. 자,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밑에 나와 있는 이거 여러분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고 엔더스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죠? 이거 뭐였어요? 뭐 하면 그렇지! 아이고 제일 잘해 같은 말 아닌데 어? 잠깐만 그 다음에 어 잠깐만 니 뭐라고? 똑같은 말 아닌가요? 어 맞아요 여러분 맞아 자, 우리 김을 주어. 자, 여러분 볼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적어보자. 우리가 명령문 나오고요. 블라블라 엔드 나오면은 나 이거 밑에 거 일부러 안 외워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 엔드 나오면 얘는 그냥 해석할 때 뭐뭐 해라. 그 다음에 땡땡땡 그러면 할 것이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봐봐. 너 공부해라. 그러면은 너 알만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들아. 맞지?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 주원이 얘기 잘했어요. 선생님, 그럼 얘랑 똑같잖아요. 맞아, 얘 바꿀 수 있는 게. if, 블라블라로 바꿀 수 있다. 얘기야. 봐봐. 그래서 충분히 잠 자세요. 너 테스트 하기 전날에 충분히 잠 자세요. 그러면은, you will not ruin the test. 너 테스트 안 망칠 거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If you sleep enough the day before the test 너 시험 보기 전날에 잠을 잘 자면 너 시험 안 망칠 거야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얘기하는 거야 알았니? 솔직히 나 이번은 데일리 평가할 때 안 넣었어요 안 배운 거기 때문에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명령문 엔드가 있으면 명령문 5월은 뭐라고 했죠, 쌤이? 명령문하고 5월로 하면 해서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뭐뭐 해라 그 다음에 띵띵띵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잘하고 있어요 얘들아 여기까지 됐니? 자, 얘들아 볼게. 여러분 누가 해보면 만드는 거죠. 다 잘 맞았더라고 얘들아. 다 잘 맞았는데 얘들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맨 밑에 don't로 시작하고 있어요. don't로 시작하면 무슨 무슨 말? 뭐 제 명령문인데 부정 명령문 맞지? 근데 이거에 대한 부가 해보면 다 표현해 줬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써요. let's는 뭐만 쓴다고? shall 됐어? 네니 좋아요 다 맞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래마 인사이드 중에서 여러분 틀린 게 좀 있었던 게 여기 그래마 인사이드에서 이것만 같이 한번 보자고 자 천사가 다 했는데 175쪽 투표만 175쪽에 25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25번을 조금 훌륭한 친구가 있었었는데 자 볼게 혹시나 선생님 조금 더 딥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다음 시간에 이것들 일찍 오세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문을 안 걷는 거야 얘들아 알았어? 다음 주에 일찍 와서 센스에 왔다 지 모르겠다 내 사람 내 붙잡고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좀 물어봐 하나 봐 그래서 오늘 어? 오늘 아
얘들아 이거 자신 있는 친구는 오늘 내도 괜찮습니다. 좀 이따 내버릴게. 나 이거 다 완벽하게 다 할 것 같아요. 당신도 오늘 이름 적어서 주세요.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 자 25 자 25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많은 친구들도 같이 한번 보면서 내가 정확하게 풀었나 안 풀었나 같이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옳은 것을 모든 걸으면 이가 나와 있어. 이거 정답이 1번 2번 5번 1번 있었어 얘들아. 맞아? 맞니? 자 왜 맞는지 같이 한번 보자. 자 doesn't가 나와 있네. 우리 의문문 나왔어요. 준서야 어떻게 생각보다 했어? 주어? 동사 플러스 주어. 동사 플러스 주어인데 자 의문사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얘들아. 맞지? 자 그래서 볼게요. 여기는 인사가 없네요. 맞지? 동사 주어 어순으로 쓴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1번 어때요? 정답이 맞아요. 우! 정답이 맞아요. 됐어? 됐니?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볼게. When does your class start? 그래서 자 의문사가 들어있네. 의문사 동사 주어 순으로 지금 나와있네요. 너 클래스 언제 시작해? 얘도 똑같이 맞습니다. 맞지?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거 does라는 거 무슨 동사? 무슨 동사? 일반 동사. 무슨 동사? 조동사. 그렇지! 조동사. 조동사는 관계별 지필 없어요. 동사? 원형. 그치 그래야지 동사 원형에서 동사 원형 다 알맞게 썼네요. 됐니? 자 볼게요. Let's 다음에 don't? 또 쓰면 돼 안돼? 안돼 그거 물었어야 돼. don't 말 물었어야 돼. Let's not talk about the exam. 자 우리 시험 문제 얘기하지 말자 얘기하는 거죠. 됐니? 자 그래서 3번 아니고요. How much English books do you have?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어 책을 갖고 있니? 라고 하는데 얘들아 어떤 거라니? 그렇지! 맨으로 고쳐야 돼요. 얘들아, 북담 S 붙여서 할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죠? 쓸 수 있는데! 뭐 찾으면 되는데? 안 돼, 뭐 써야 돼? 매니. 알았어. 데이비 이러고 있어. 좋아. 이제 5번. 톰, 톰이 doesn't like 자, Asian food. 아시아 음식 안 좋아해. does he라고 나 있어. 앞에가 부정이네, 뒤에 뭐 썼어? 긍정. 앞에 does로 물어보고 있는데 뭐 물어봐야 돼? does he. 됐나? 자. 또 질문 있나 여기서? 어서? 좀 가르쳐 해봐. 자 가르쳐 빼기 전에 선생님 오늘 내버리고 싶어요. 자 질문 좀 오늘 내버리고 싶어요. 오늘 가시 마시다 이름 다 썼니? 오늘 가시 마시다. 다음 주 수요일 말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조용히 하고. 자, 동명상도 오늘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오, 오, 오. 야, 이 소연스틱 가져와. 잠깐만. 니 그만 좀 사게. 잠깐만 선우야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잘생겼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못생겼는데 돈 많아 근데 잘생기면 못생기면 돈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연예인하면 되죠 잘생겼는데 비트코인에서 망했어 괜찮아요 대박 살리면 되죠 차우는데 차우는데 성격이 완전 터져요. 어, 괜찮아요. 남자. 히틀러가 차우는. 히틀러가 차우는 거야? 히틀러 성격 차우. 아 차우는. 차우는 그 마치 지지하는 차우. 차우는. 차우는 팬 158. 히 158 차우는. 내가 감을 준비. 시우 쌤이 차우누라면? 아. 이런. 아 내가 그 너희들 나중에 가정법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 얘들아. 전생이 송강호. 가정법이라는 게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사실인 것처럼 쓰는 게 가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시해드릴 게
시우셀이 차우는 하면 이러니까 어떤 애가 뭐라 했지 않아요? 선생님, 세임은 차우는 아니라 차우차우예요. 차우차우. 차우는 얼굴만 봐도 화가 사라져. 세임 얼굴만 보면 어때? 화가 나요. 아니 얘들아, 내가 그 정도야. 내 얼굴만 보면 화가 나요? 잠깐 도영이, 도영아 선생님 얼굴만 보면 화가 나요? 진짜 딴 데로 보지. 미쳤어 도영이가. 조용해, 조용해. 내가 나 세입 마상 입었어. 무너버려도 괜찮아. 허벅지 괜찮아. 어, 여러분, 무너버려도 괜찮아. 뭐가 무너버려야? 자, 같이 해보자.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보자. 동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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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좋은 생각. 아니 애기했다고 저거 생각한 건 너무 아니에요. 와, 너무 아닌 것 같아. 아니 선생님은 차우시고. 제가 거짓말했어. 차우, 차우야, 차우. 자, 저요, 저요. 왜? 왜 그러지? 자, 찾아볼게요. 자, 찾아볼게요. 자, 얘들아. 조용. 자, 표시해보자. 동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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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한 차례 더 볼게요. 자, 여러분들 근처에 적어도 돼요. 공책에 적어도 됩니다. 자, 동명사인데. 자, 동명사인데요. 적어볼게요. 동명사는요, 첫 번째, 얘가 도대체 뭐예요? 정의. 자, 정의 한번 보죠. 정의. 네. Not just his definition. Okay. 자, 정의가 뭐냐면요, 동사가 누구로 변신한 거야? 다른 동사로 변신. 그렇지, 다른 동사가 변신인데, 그 중에서 누구로 변신한 거? 동사. 그렇지, 동사가. 저거 봐, 명사로 변신. 뭐라고? 명사로 변신. 그렇지, 변신이에요. 얘들아, 변신이야. 네? 변신이라고, 변신. 깜짝이야. 아내가 변시체는 시체라고. 아니, 동사 아니, 변시체는 시체라고 일본이 애가 라고 주우니까 말했다고요. 자, 조용. 아니에요. 아, 그럴 수 있지. 자, 맨사를 변신하는데, 조용. 자, 자, 두 번째. 방태. 오늘 우리가 지겹게 맞죠? 오늘 여러분, 얘들아 오늘 내가 시험 뭐 봤니? 아예 그렇지, 아예 맞죠. 그래서 그 이유가 이거야. 자, 형태 저거 봐. 원래 보는 날 아니지? V V ING V ING로 생각났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동사가 명사로 변신하자. 명사로 변신. 이 명사는 문장 속으로 어디로 들어간다? 주먹고. 주먹고. 뭐라고? 주먹고. 자, 주먹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명사는 너희들 바로 해야 돼. 명사는 주먹과. 뭐라고? 주먹고. 그치, 주먹고. 너 나한테 감자 먹이는 거야? 자, 얘들아, 얘가 쓰는데. 자, 이거 하나 적어보자. 자, 여러분, 세 번째. 동명사도 준동사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준동사 중 하나 맞아,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자, 그래서 얘도 동사적인 성격 가져요. 동사적인 성격 가지는데, 동사적인 성격 어떻게 가지나요? 첫 번째, 누구 가져요? 기재태. 주어. 아, 주어. 이것도 있어. 주어, 목적어, 보어. 무슨 문어 가져? 부사구를 가진다. 가지. 이렇게 설명될 거야. 어? 두 번째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주어의 자리에 시제나. 기재태. 태를 가진다. 솔직히 시제태는 아직은 너희들은 몰라도 돼요. 다음 문법책에서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건 첫 번째, 요 녀석에 대해서 나온다.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정. 감정. 자, 얘들아 얘기가 됐어? 자, 그럼 동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 봤어요. 아, 그리고 얘들아 하나만 더 줍자. 얘들아,
뭐 여기에 명사인데 자 우리 얘 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동명사는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적어주세요. 전치사의 목적어 전 오우라고 우리가 맨날 구문모사 하는 게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다라고 일단 적어봐. 실장님 실장님 휴가 갔어. 아 어쩐지 제가 아까 옆에 깎으러 갔는데 실장님 없었어요. 자 네. 볼게요. 그렇죠. 자 아 현재 이렇게 하고 여러분 네 번째 이거 하나 안 적었네요. 네 번째 마지막은 회사가 어떻게 해? 회사가 어떻게 해요? 뭐 하는 중이다? 중이다? 아 그건 아니고 중이 뭐 하는? 겉 뭐 하는 목사님이다. 뭐 하는 것을 해석하면 돼요. 우리 지금 사과 안 돼. 자, 얘들아 우리 선생님이 영작 숙제를 줄 때는요 한국어 공부서 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라고 해요. 주원아 다시 한번 선생님이 공부서 뭐 하라고 한다고? 참, 참, 참 너무 많아. 자, 얘들아 다시 한번 얘들아 영작할 때 한국어 분석해야 돼. 주어는 뭐라고? 영작할 때 한국어 분석. 그렇지, 한국어 분석해야 돼. 알았지? 자, 보자. 우리 주원이 예심해서 좋아. 자, 얘들아 봐봐. 산책하는 것은 얘네 나와있죠? 산책하는 것은 지금 이다, 뭐래, 좋은 운동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나라 말은 주어랑 동사가 사이가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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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멀어 있잖아. 영어는 어때요? 얘들이? 자 볼게. 그래서 taking a walk 그래서 자 주어예요. 주어야 is good exercise 뭐래? 좋은 운동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좀 들었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동명사가 ing 형태로 쓰는데요 얘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 무슨 직급 해야 될까? 단수직업. 그렇지! 오. 자, 단수직업이라고 적어주세요. 잘했어요. 단수직업. 단수직업 적어주는데. 자,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힘들어! 오, 내 오늘 스컵하고. 내 3대 100치다. 선생님이. 선생님, 저랑 플랭크 대결하시네요. 저 5분 아깝네요. 자, 보자. 자, 그다음 볼게. 자, 나의 취미는 농구를 하는 것이라 이런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한국어를 봐서 여러분 우리 계속 내가 한국어 줍니다. 너희들 영작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 위에 거 줘요? 밑에 거 줘요? 위에 거 줍니다. 또 얘를 뭐 우리나라에 미쳐서 하죠. 갑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발을 터트려. 자, 보자. 얘들아. 얘가 나의 취미 얘가 좋아하네. 왜? 은는 이가 했으니까 얘들아 맞죠? 그래서 my hobby 이렇게 쓴대. 우리나라 말은 동사가 멀리 있어요. 하지만 영어는 어때요? 가까워요. 오케이. play basketball 있어. 농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있네. 얘가 뭐야? 원해요.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이 쌤이 얘기했죠? 동명사는 준동사의 성질이 가집니까 버립니까? 가져요. 지훈아 뭐라고? 버려요. 버려요. 하나 하는 거. 진짜 버려줘? 그렇지. 맞아요. 자 그래서 봐봐. 동명사가 동사도 성질을 가지는데 동사도 성질을 가지는 건데 뒤에 뭐 하셨어요? 농구. 목적어. 그렇지 목적어. 그렇지 목적어 가져요. 얘들아 맞지? 목적어 가지죠. 얘들아 우리나라 말에 계속 차이점이 인식하세요. 우리나라 문장에 중간에 들어가요. 영어는 어떻게? 동사 뒤에 나와요. 아니.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보호야? 이게 왜 보호야? 내 호비는 그 가질관계 베스킷볼 하는 거랑 같으니까 가질관계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좋아요. 잘했어요. 신 김수 김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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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얘들아 이렇게 나왔죠. 근데 얘들아 비동사 플러스 ing는 누구랑 할까요? 이현주 선생님. 그렇지. 어? 어? 지금 엄청 이거 없어졌어요. 눈 뺏어가요. 아 내가 없앴어. 얘들아 하나 받으면 없앨 거야 다시. 자 얘들아 CF 참조하다 옆에 적어주세요. 써리야. 자 우리 현재 진행형이랑 헷갈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현재 진행형은 어떻게 쓰냐면 자 얘는요 형태 어떻게 생겨 어머니? 그렇지 예쁘게 생겨. 이동사 플러스 VIND로 생겨 먹었어요. 맞죠? 세 번째, 두 번째로 해석 어떻게 해요? 그렇지 뭐뭐 하는 중이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현재 진행형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현재 진행형이 아닙니다. 예시까지 한번 볼게요. I am studying English.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현재 진행형 얘가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 이때는 동문서 할 때 해석을 해보세요. 여러분 해석이랑 동문서 결합해 써봐야 돼요. 알았지? 자 나는 지금 뭐하고 있어 얘들아?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서 되죠. 맞지? 자 English 이렇게 되죠. 나는 영어를 공부하는 중이다 라 그래서 요 녀석과 얘 녀석 헷갈리면 돼 안 돼? 그치? 안 돼! 알았지? 안 돼요. 야 저거 넣어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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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꼭 내가 이래 해야지 찍을 것 같아. 그건 문제인데 뭐 진짜 태빈 태빈아 갑자기 그 손이 바빠진다. 소리야? 행복하게 하이 이런 나이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니?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동명사도 동사 성격 가져요, 말해요? 가져요. 가져요. 자, 그래서 뭐가 나와 있어? The funny stories age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동명사가 주어네요. 무슨 지가? 다시 친구로 뒤에 S 나 E S를 붙이면 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 네네네. 자 그러면은 자 1번 3번만 해볼까요? 1번 한번 해보세요. 시간 30초 줄게요. 나한테 신호 쳤어요. 나 너무 잘생겼어. 네? 빨리 해. 동생님은 잘생겼어. 그치. 자기가 끝난 거잖아. 봐. 저도 동의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빨리 해봐. 이 근데 열심히 하고 싶다는 증거는 너희 불 시켜볼게요. 오케이. 네 한국어 공부부터 해주세요. 맞지? 우리 딸이 아 얘들아 1번 5번으로 합시다. 귀찮아. 아, 네. 1번 5번 나 밑에 내리기 귀찮아. A? K죠. 오케이. 자 선생님도 같이 한번 해볼게. 오늘 숙제 많이 해. 없을 거야. 안 써. 그 다섯 자리 어떻게 알았지? 얘는 고등학교 6학년. 어, 느꼈을 때. 하지 말아요. 제가 생일 전화 해주세요. 잠깐만. 그거 아니고.
좋다 할 때 좋은이 얘가 발음이 좀 이상한데 영어에 밀어붙여서 하자. 아니 왜 저기 나가면 뭐? 저 제인이가 해볼게요. 제인이한테 쓱. 자 제인 첫 번째 1번 정답 뭐예요? 그렇지 역시 제인이 영재야. 자 처음부터 drinking 다음에 lots of 자 water is good for health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니? 자 여러분 볼게요 뭐를 먹는 것이 많은 물을 지금 마시는 것이 drinking ing가 나와있네 무슨 drinking? That sugar is massage is good for health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동명사가 동성성질이 가져요 맞아요 그치 가지죠? drinking 동산대 뒤에 버티했어? 그치 먹자 자 우리 또 복습이네요 lots of 동그라미 얘는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꾸며질 수 있다 O, X? X 그렇지! 좋아요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둘 다 꾸며질 수 있는 무적의 형용사라 그랬죠 기억나니? 자 잘했어요 그 다음에 제인이가 누구실까요? 3, 2, 1 자 제인이 한 번 더 할게요 제인 자 그러면요 주원님 주원이 해볼게요 5번이요? 네 5번이요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금 이렇게 하면 돼요 해석해 보라고 아 해석? 아 영장 해보라고 영장 It was difficult to remember 저기 어디서 하고 있어요? 어? 저도 그렇게 했는데요 It was difficult? 네 가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어? 저희 연설을 쓰니까 동명사요 아 동명사를 그러면 근데 솔직히 가족 어떤 건지 좀 보자 리버링 워스 아니 근데 가족은 되는 뜻은 가족은 투구정사를 써야 되는데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자, 동명사를 써주면 되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해볼까? 자 일단 같이 한번 해보자 기억하는 것은 나의 그러면 얘들아 봐봐 선생님이 너희들 영상을 헷갈리면 이거 같이 정도 보세요 뭐만 것은 나의 선생님 얘가 지금 ing가 되겠네요 기억하다가 누구 있어 이 중에서 리멤버링 네 그럼 얘로부터 시작하면 되네 리멤버링 뭐 쓰면 돼요 리멤버링 뭐 쓰면 돼 그렇지 잉 있으면 되겠죠 자 기억하는 것이래 우리나라 말은 동사랑 회 목적으로 나왔는데 영어는 뒤에 나오겠죠 뭐 쓰면 돼요 그렇지 there name 이렇게 쓰면 되겠죠 their names 자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어려워 what다래 what다래 그러니까 뭐 써야 돼 was difficul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들아 어때? 쉬워 어려워? 참 so easy easy 오케이 easy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고 동사고 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자, 좋아. 자, 그럼 뒤쪽 가봅시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밑에 한번 보자. 자, 할아버지 안 됐어, 방금? 뭐, 벌레가 아니고? 야, 너가 말해. 선생님, 뭐 벌레가 아니고? 벌레가 황소보다 할아버지 이도 성적 맞았어. 자, 여러분 동명사인데 그대로 똑같이 갈 거예요. 자, 이번에는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 들어가는 건데요. 같이 한번 보자.
음악 듣는 것이에요 지금 ADM을 하겠습니다 영어 기준으로 밀어붙이라 그랬어 얘랑 이렇게 되겠죠 자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요 자 얘들아 볼게 봐봐 문장의 자리에서 목적어 자리에서 뭐뭐 하는 것으로 으르르 해석되는 거 지금 얘들아 봐봐 똑같이 동명사 넣어서 이미 명사를 쓰기 때문에 지금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맞죠? 맞지? 자 그때 뚜벅사는 동명사만 쓰는데 여러분 여기 밑에 있는 거는요 동명사만 쓰는 녀석이에요 동명사만 쓰는 녀석이야 이 자리에 뚜벅사 쓰면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자 우리 옛날에 배웠는데 자 우리 밑에 한 번 더 적어볼게요 글자 적어봐 뚜벅정사랑 VS 덤벼! 자, 동명사 이렇게 있어요 자, 동명사 ING 이렇게 있는데 얘들아, 얘랑 얘랑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투부정사는 품사 누구누구를 변신한다고 했죠? 품사 누구누구를 변신해? 그렇지! 명사, 형용사 부사로 변신했습니다. 방금 제인이 목소리였어요. 맞아요? 두 번째로 투부정사는 선생님이 무슨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무슨 느낌이 난다 그랬어? 현재 과거 미래 과거 그렇지 얘는요 미래적 느낌이 난다 그랬어요. 자 근데 동명사는 무슨 느낌이 난다 그랬니? 그렇지 주어지 자 과거에서 약간 현재 닫히는 느낌이 들어요. 과거에서 현재에 닫히는 느낌이 듭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닫힌다고 닫힌다 아 닫히고 싶어요? 뭐요? 헐트! 닫힌다 네네네 닫힌다 닫힌다 네? 야 이상하고 내가 놀라면 되지 마 야 올리면 나중에 니네 쫓으러 이상하고 자를 것 같은데 올리고요 자 제가 아, 네, 아무튼 진짜 나서 올려. 다시. 뭐라 했어? 아예. 지훈아 뭐라 했어? 자, 보자.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인도잉, 프랙티싱, 피니싱, 어버닝, 시작!
자, 그 다음에 Keeping considering the win. 파이팅 시작! Keeping considering the win. 그렇지.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 외계인 외계인 사는 우리가 사는이라 진짜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알지. 얘들 똑같아. 얘네들 보고 나서 그냥 이상한 것 같은데서 이렇게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영어에서 많이 노출할 수밖에 없어요, 얘들아. 알았지? 노출을 해서 여러분들 계속 봐야 돼. 어? 자, 그럼 볼게요. 다시 한번. 자, 얘네들 여기까지 했고. 얘들아, 이거 잘 모르겠으면 얘 같이 펼쳐놓고 같이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 쿠파 비디. 자, 시즌 2. 오 마이 갓. 어, 제이 기억 잘해. 맞아. 진짜 생기다. 뭐 군? 뭐? 친구한테 군이야? 아니, 군이요, 군. 근데 제일 힘든데. 너무 잘했어. 자, 얘들아, 보자. 자, 그럼 솔직히 두 명 아니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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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볼게요. 아, 엄청 힘들었지. 보자. 자, 얘들아, 볼게. 나는 좋아한다. 서점에 가는 거. 그치, 서점에 가면 여러분 좋아해요? 아니요. 서점 얼마나 재밌는데. 나 이상하게 얘들아, 나만 그런지 모르겠다. 서점 가면은 꿈나요. 서점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진짜야. 야, 쟤 똥마리 가는 거 보면 똥마리 돌리지 않아요? 아니 나 똥마리 하고 진현은 수면자로 가요. 수박에서 진현이 이제 소화, 기관, 발바닥이 진짜 한 두세 주 먹고 잠들 거야. 도서관 가면 똥마리 아 쟤는 수영 진짜 여기만 서점에 자 조용! 조용! 어텐션! 자 볼게. I like going to the bookstore 이렇게 했는데 저 옆반에 안 들리겠다. 서점 가면 똥마리 다 가는 그 자식이 못 봤을 때겠다.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자, 얘들아 보면은 얘들아 여기서는 봐봐 like 다음에 동명사도 썼고 투부정사도 썼네 얘들아 맞지? 네. 맞지? 여러분 얘네들은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한 녀석이 있어. 아까 위에 나 있는 것들은 둘 다 쓰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닌지만 써야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나왔을 때 내가 얘네들 자. 자 여러분 얘네들은요 봐봐 동명사랑 투부정사를 둘 다 쓸 수 있어요 라고 나와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여러분 얘네들 한마디로 얘네들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누구누구 할 수 있다는 거야? 투부정사랑 누구 올 수 있어? 동명사가 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얘들아 이거 솔직히 헷갈려 안 헷갈려? 안 헷갈려. 뭐 쳐졌냐? 아 이게 뭐예요? 씨, 저 버겼나 보네 진짜. 자, 얘들아, 얘들아, 얘네들 다음에 투부정사 아니면 둘 다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처럼 알았지? 여기서 지금 보면은 like다, like 때문에 투부정사가 왔고 동명사가 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한 방에 외우는 말 해줄게. 적어놔. 좋딱지 동사 뭐라고? 좋딱지 동사. 그렇지. 호탁지 동사가 저번에 제일 얘기 잘했어요. 진짜 마음 다시 한번. 얘들아 다시 한번. 좋딱지 동사 뭐라고? 좋딱지 동사. 자. 얘들아 축구적인 말 해줄까? 몇 분 남았게? 1분. 1분 남았어. 정신. 자 얘들아 조용. 조용. 얘들아 이것만 얘기하고 끝낼게. 잠깐만. 누군가를요. 좋아했어요. 누군가를 좋아해서 사랑, 자, 소설이야. 머릿속에 넣어. 누군가를 좋아해서 사랑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근데 얘가 코딱지 빠진 걸 봤어요. 아, 그래서 싫어했지만 사랑은 계속됩니다. 조용. 얘들아, 어떻게든 머릿속에 들어가면 장땡이에요. 알았어. 다시 한 번, 얘들아. 자, 다시 한 번. 이것만 한 번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누군가를 자 좋아하는데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시작했어요. 근데 코딱지 받은 거 어떻게 했다? 안 했다. 싫어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사랑은 계속된다. 알았지?
그럼 결론 얘네들 뒤에 없어? 조금 더 많이 들렸을 수 있다 얘기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했어. 태민아, 저거 좀 꺼줄래요?